이제 이 동생도 결혼하셨어요? 지금 그것 때문에 왔어요. 네. 결혼 운 때문에. 결혼 운? 네, 결혼을 아직 못 해가지고. 이제 결혼하셨냐고 물어봐. 첫마디가. 예, 네, 그 부모님 걱정이 많으셔서 제가 왔지요. 직업이 뭐예요? 어, 회사 공기업 다니고 있어요. 공무원 생활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아버지 부모님이랑 같이 살아요? 동생이요? 응. 이제 따로 살긴 하는데 자주 근처에서 자주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 동생분은요. 네. 어? 이 부모님하고 좀 많이 떨어져 있어야 돼. 떨어지셔야 된다고. 네. 어? 떨어지셔야지. 어, 살아야지 좀 되는 사람이고. 네. 사실은 흥기가 좀 많이 늦었잖아요. 네, 많이 늦었어요. 어, 근데 어, 나 미안해요. 나오는데 외교할게. 사람 자체가 여자를 만나려고 노력을 하질 않아. 노력. 노력도 안 하고, 여자들이 따는 사주가 아니에요. 원래 지금 뭐 공기업을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주 팔자가 머리 깎고 산으로 가라는 사주거든. 그럼 스님이 배우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결혼을 하려고 눈을 좀 낮추거나 어. 본인 성격을 조금 좀 까칠해. 예민한. 네, 그러니까 까칠해요. 본인이 생각해서 좋은 표현을 하면 예민한 거고. 그 다음에 이 동생이 이제 혼자 있다 보니까 솔직히 성적인 거, 성적인 거 해소를 좀 업소를 조금 많이 다니시나 봐. 그건 시골이라 아예 업소, 아니, 업소는 안 다니는데. 그건 모르잖아. 그렇죠. 그건 모르죠. 그치? 근데 이제 이런 성적인 거를 갖다가 본인이 나름대로 풀기 때문에 그리고 노력을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볼 거라고 딱 직업밖에 없는데 응? 그 다음에 부모님 말은 부모님이 걱정을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어? 서나 장가 가는데 관심이 없어. 가겠나 그래. 장가 가겠나. 어? 눈을 낮춰야 되는데 예? 나 까칠해, 까칠해서 누구를 만나고 누구 만날 수도 없어. 어? 엄마. 어? 동생 걱정하지 말고 본인 걱정 좀. 저는 아무 문제 없는데 지금. 본인 생각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지. 어? 본인 생각할 때는 답답한 거 없고, 그냥 내 직업 있고. 어? 그러니까는 상관은 없잖아. 그지? 근데 우리 본인이 먼저 걱정을 좀 하래. 전 걱정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거 본인 생각이라고. 어? 그리고 이 동생분은 장가 가더라도 못 갈 것 같아, 이 양반. 그거 여자 없어요? 지금 현재 사귀는 사람이? 응. 현재 사귀는 사람은 없는 거 같아요. 어, 근데 여자가 자꾸 보이기는 해요. 아, 보이기는 해요? 네네. 본인한테 얘기는 다 하진 않더라도. 여자가 자꾸 보여요. 현재 만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아니요. 그렇게 진중한 만남을 결혼을 전제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 예? 아니라 그래. 그 다음에 이 집안에는 이렇게 자살이라 그래. 자살? 자살기가 조금 있어. 없어요? 예전에 오래돼서 저 태어나기 전에 예, 한 분 계시다고. 여자고? 네. 따라다녀요, 동생은. 예, 그 얘기를 부모님이 걱정되시니까 네. 전보라도 다니셨는데 근데 그 조상 풀어.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구타는 거지. 근데 함부로 구타해서 잘못된 네? 뭐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우리가 병원에 가요. 그러면 병원에 가잖아. 아프면 본인 간호사라 했잖아. 그러면 의사 못 믿고 수술대 위에 올릴 수 있어요 없어요? 아. 어. 우리도 간호사들이 병원 가면 뭐 먼저 해요? 어, 최근에 병력 먼저 확인하고 어디 편찮으신지 먼저 물어. 근데 이제 그러면은 그거 풀으면 네. 동생이 이렇게 혼사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네 여기가 자살기가 붙었다니까. 근데 여자 자살이라니까. 몇 살쯤 돌아가셨는지 안 보이나요? 그게 그러니까 몇 살에 죽었는지 그거를 네. 몰라고. 근데다가 여기 집안에 또 수살기도 있다. 수살기. 물에 빠져서 돌아가신 분. 아, 그럼 그분이 물에 빠졌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그걸 몰라요. 네. 집을 나가서 이렇게 돌아가시고 저희 부모님도 그분 얼굴도 안 뵙고 근데 이제 저희 집 식구는 식구니까
근데 좀 붙었어요. 그 얘기 들은 적이 네. 많이 있어요. 네. 그 자살기 풀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원기잖아. 그치. 네. 네? 그거를 여자로 나오죠. 네, 여자예요. 응? 그러면 그거 하면 동생이 혼사도 하고 나올 수 있을까요? 진즉 풀었어야지. 아, 그거를 몰랐어요. 왜 근데 무당을 안 믿어? 그러면 우리도 병원 가면 간호사하고 의사만 믿고 병원 가갔나? 똑같은 거지, 안 그래? 그잖아. 그래야지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좀 늦었어. 풀어놓고 조금 다니셔야 돼. 예? 그리고 부모님하고 좀 떨어져 지내야 돼, 이 아드님은. 왜냐면, 원래 원초적인 거는, 언니, 생각을 해봐. 내 부모님의 고가 있었기 때문에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치? 예? 그치? 자꾸 동생이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왕래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잖아. 신은 위에서 내려오듯이 조상님도 위에서 계셔야 되는 분 맞잖아. 그치? 근데 제일 누가 가까워? 부모님이 가깝잖아. 그치? 그리고 시신도 못 찾으셨나봐, 이분. 그게 사연이 참, 시신도 못 보고 언제 죽었는지 물론 그런 사연이 있어요. 응. 못 봤다 한다고, 시신을. 그치, 근데 식구는 저희 집 식구인데 이제 시집을 온 거지. 네. 근데 친정 가서. 네. 그렇게 돼서 아예 연락이 끊겨가지고. 이제 식구는 저희 식구인데. 언제 죽었는지 그 친정한테 때 연락을 안 해준 거죠. 그러니까 언제 죽었는지 어떻게 그 자살기 풀어야 돼요. 네, 근데 이제 새로 시집간 줄 알았어요. 네, 아니에요. 근데 새로 시집간 아니에요. 그렇게 살았는데 새로 시집간 줄 알고 네. 그렇게 살았는데 거기서 이제 전봐서 알은 거예요. 제 지는 돌아가시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집안에는 엄마 이런 고 같은 게 너무 많아. 네, 고 얽히고 설킨 거 있죠. 많죠. 예, 이 조상고가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 다음에 왜 이렇게 할머니들이 좀 많이 따라붙어? 할머니들, 할머니들 많이 따라는 할아버지들이 장가를 한 번만 간 게 아니야. 예? 아니에요? 저희 할아버지. 맞아요. 그래서 할머니들이 그냥 이렇게 한 번만 딱 들어오시면 모르고. 그럴 게 아니라, 그 윗대에도 그렇고, 할머니들이 이렇게 첩에 이렇게 해서, 이런 게 조금 있으신 집안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명바람이라 그래. 이런. 바람은 아니고, 저희 할아버지까지는 알거든요, 저희는. 그 할아버지 윗대는 저희고, 할아버지까지는 아는데, 할아버지가 두 번 가신 거지. 근데 그 할머니들이 그냥 그분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지금 훑어보니까 그래서 이제 할머니들의 서름이 많고 여자의 서름이 좀 많아요 이 집안은. 그래서 이 동생은 그 조상에서 어떻게 보면 삼순에서 점지에서 난 자손은 맞아요. 맞아요. 많이 빌고 태어난 자손은 맞아. 맞아요. 이해했어요. 하지만 그 덕으로 많이 풀어주고 많이 빌어줘야 되는 자손을 살아가면서 많이 못해서 그 고에 매여있는 사람이야. 어떻게 풀어주나요? 나 구타라고. 선생님께서 해주실 수 있는 분. 아이고 콜. 콜. 그거를 하셔야지만 결혼을 조금 하실 수 있다 그러셔. 하면은 할 수 있다. 네네. 그러면 자손도 낳고 결혼해서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치? 내가 좀 다니셔야 된댔잖아. 빌어야 되네. 네, 빌어야지 되는 사람이에요. 그걸 인데까지 내 놔두셨으니. 그리고 아들내미 보고 엄마, 아빠 그만 내다보라 그래. 예? 이해했어. 근데 어머님이 좀 아프세요? 예, 네, 많이. 많이 아프세요. 어머님이 좀 편찮으시다고. 예, 네, 살아있는 게 기적이세요. 몸이. 예. 그래서 이제 좀 자주 내다보시기는 한데. 얘가, 예, 네, 자주 얘가 살았죠. 막내가 얘가 살리는 바빠요, 그래서. 바쁘다고. 예. 그리고 이렇게 부모님들 사는 집이 본인도 좀 가서 청소도 좀 해드리고 돌봐드려라. 이 남동생 보고 하지 말라 그러고. 예. 식사도 많이 거르시고 거르시는 게 아니라 제대로 잘 차려 드시면 있는 대로 그냥 잡수시고. 그러신데 이 아들내미 부모 때문에 잠깐 못 간 것도 있어요. 이해했어요? 해결됐어? 그러면 그 비용은 얼마? 준비할 게 뭐가 있어요?
비용이요? 그거 풀어주신다는 거. 그거 구타는 거예요. 준비할 게 있잖아요. 저는. 준비 속옷 같은 거. 이런 거는 이제 어머니 아버지 것도. 아버지 것도 같이. 네. 하셔야 되고. 비용은? 비용은? 그건 내 마음. 내 마음. 응? 근데 어찌됐든 간에 언니, 이 집안은 좀 풀어야 되는 사람이야. 이해하셨어요? 푸는 게. 네, 거기에 매여 있어요. 그 여자도 이제 관심 없어졌어, 이 남자. 이 동생분이란 사람. 응? 이해하셨어? 그래서 항상 어디 가면 자살기가 항상 보일 거야, 이 자손 따라가는 이렇게 쪼쪼쪼. 그거 많이 들었어. 동생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니까. 네. 여기저기. 전만 보고 다니면 뭐 할게요. 그러니까. 풀어야 될 사람들 풀어야지. 풀어야 되는데, 그거를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언니는 내년에나 자리 변동이 올 수 있어. 자리 이동? 변동. 아, 직장에? 네. 아, 내년쯤에? 네네. 아, 좋은 데로요? 네? 좋은 데로? 그 밥이 그 눈물이긴 해요. 이해하셨지? 네. 그러면 본인이 더 걱정되는데, 동생이 물어보네. 착하네. 동생이? 저요? 네. 아니, 저는 걱정이 없어서. 그거 본인 생각이라고. 아, 그래요? 어쨌든 동생은 이 구태야 되는 사람이에요. 풀어야 되고 자살기가 이제 메어 있으니까, 동생이 자기 인력으로 뭐가 되는 게 없어. 직장만 그냥 꼬지지. 착하기는 해. 착실하기는 해. 네, 착실해. 네, 깜깜해, 또. 하여튼 그래요. 아, 저희 저 삼가가 하나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데. 네. 거기가 좀 소골석이신데. 어떻게 해결해? 부모님 거? 네. 어디에 있어요? 거기, 저희 집 바로 근처. 당진. 근데 상가예요? 예. 어? 예. 하나? 단층? 예, 단층. 단층? 예. 근데 이걸 파시려고? 아니, 그게 아니라, 거기 이제 자꾸 새가 나가면 이제 사람들 자꾸 이상한 사람만 들어오고 자꾸 고장나고 속을 썩이니까, 그 터가. 그래서 뭐가 잘못됐나. 근데 이게 지금 오래되지 않았어요, 이 건물이? 진지 좀 됐죠. 자리가 조금 묵은 터거든. 아, 그렇죠. 집터 옛날 그 밭자리 밀고 좀 오래 묵은 터라 그래. 네. 근데 뭐 그거는 우리가 봤을 때는 그래도 이렇게 비어 있는 적은 없어요. 예, 그래도 조금 비어 있다다. 그래도 들어요. 항상 사람은. 내 터에서 서운한 거겠지. 아. 그럼 그건 어떻게 해줘? 근데 여기 이 지금 자리에 몇 동 없었어요? 응? 몇 동? 몇 없었냐고. 아. 이게 지금 상가 자리 밭을 밀고 했다 그랬잖아. 근데 나는 왜 이 상가 보는데 몇 동이 보이지? 묘도 있었어요. 묘 있었지? 묘 갈고 했으니까 그 터에서 자꾸 이제 티가리가 나는 거겠지. 아. 그건 또 그럼 어떻게. 그거는 이제 턱구멍을 조금 풀어 넘기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털을 풀어 넘기면 된다고. 어떻게 해? 터에서. 그거 본인들이 못해. 아, 사람들 참 이상하다. 그것도 선생님이. 야, 아프면 병원 가잖아. 아. 점을 왜 보러 와? 그잖아. 아, 그럼 그것도 선생님이. 그래. 아, 유튜브도 진짜 문제요. 그러면 털로 직접 가셔서 풀어주세요. 네. 아. 터는 그렇게 푸는 거예요. 아, 안 그러면 이제 터 지신 밟아서 모시고 와서 풀어야 되거나. 아. 그때 가면. 응? 근데 그 터가 조금 센 터라고. 근데 묘자리가 보인다고. 네, 묘가 있었어요. 묘 밀어냈고. 그게 밀어냈다기보다 이제 이장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밀어낸 거예요, 그게. 근데 이제 묘를 이장을 할 때도 거기다 먼저 재를 지내고. 네, 이장을 한다고는. 그거는 모르잖아. 아니, 격식대로 할 건 다 했다고. 그건 모르는 거야. 내가 봤을 때는 아닌데 왜 그래. 이해했죠? 예. 결국에는 다 저기 풀어야 된다. 아, 풀어야 되는 거 풀어야 된다고 말해야지, 그러면. 아, 점집에 왔으면 맺힌 게 있으면 풀으라고 하는 게 당연해요. 그럼 병원에, 본인 병원에서 근무하니까 되잖아. 그지? 저기. 아프면 치료하고, 예방도 좀 맞아야 되고. 그러면은 저기, 터 풀이할 때 또 저희가 준비할 거는. 아, 맨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다 한 번도 온적 없어.
어쨌든가 그래요. 매친구가 조금 많고 부모님 자리에서 지금 많이 편찮으셔. 특히 어머님을 콕 집어서 얘기를 하셔. 네.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본인 이 남동생한테 모든 걸 다 전가는 하지 말고 본인이 조금 나서서 부모님을 좀 챙겨드리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해하셨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